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대성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인생마다 주어진 삶은 다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사명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좋은 물건을 개발하게 하셔서 인류를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친절한 미소와 섬김의 손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풍성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주어진 사명과 재능을 잘 사용할 때에 그 모습의 열매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큰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그분의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감옥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섬김과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감옥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곳에서도, 감옥 깊은 곳에 와 요셉은 결코 인생이 쉽지 않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통해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지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일에 감옥에서조차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안색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나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전진하며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관수장이가 맡겨준 옥중 재수를 살피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색을 아침부터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을 듣고 자기에게 주신, 어릴 때부터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며 살아내는 삶,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처럼 소금처럼 부르신 삶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100%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왕을 만난 것이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옥중 죄수들을 살펴보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안색을 보고 그들의 꿈을 해석했던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을 만나게 인도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면서 요셉을 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그 일조차도 장차 그를 총리로 만드는 그 길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노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요셉이 되어서 주어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재능을 사용하며 성도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오늘도 살아냅시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소금같이 빛같이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를